안중근 의사가 직접 만든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항일투쟁 의지를 담은 옥중가라는 노래를 만드셨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일제가 당시에 이제 금지곡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안 알려졌었는데 이거를 그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들이 감옥에서 직접 배워가지고 이걸 구전으로 중국에 진짜? 이렇게 남겼었던 거고요. 그걸 음악학자였던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죠. 노동은님이 중국에서 발굴해가지고 우리나라에 2015년도에 처음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전해진 옥중가 그 가사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바로 이 가사입니다. 네. 적막한 가을 강산 야월 삼경에 슬피 울며 날아가는 저 기러기야. 북방의 소식을 내가 아느냐. 여기서 저기까지 면리되는지 아차차 가슴 답답 이내 신세야. 아, 가사에서 막 복잡한 심경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의거 당시에 나이가 31이에요. 지금 우리보다도 어린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뭐 자신의 신세도 좀 처량하고 또 가족도 그립고 또 일제에 대한 원망도 아주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노래 가사에 이렇게 담으면서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가 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진짜 이 노래를 좀 들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네. 그래서 우리 전범선 씨께서 그냥 캡틴으로만 이 자리에 와 계신 게 아니에요. 네. 저번에 오셨을 때도 대안이 살았다. 그렇죠. 직접 불러주셨잖아요. 옥중가. 저희가 직접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좀 연습을 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간적인 면모도 느껴지고 좀 어떻게 보면 처연한 느낌도 있는데 그렇죠. 이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순 감옥에 혼자 이렇게 정자하고서 앉아있는 우연한 대한의군 참모 중장. 아, 상상하겠습니다. 참모 중장이 부르는 옥중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의 소식을 내가 아느냐 여기서 저기까지 면리되는지 아차차 가슴 답답이네 신세야. 부르기만 해도 답답하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정좌를 하고 그냥 본인의 신세를 얘기하는데 이게 좀 뭐가 울컥하는 게 그렇죠. 있는데 진짜.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은 감옥에 있고 기러기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면서 북쪽의 소식을 네가 아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답답함과 울분이 복합적으로 배어 있습니다. 그렇죠?